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직업과 그들이 해내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직업 또는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꼽아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순전히 저만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줍니다. 아무래도 남을 웃게 만드는 코미디언, 개그맨이라는 직업과 남을 배꼽 잡고 웃게 만드는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을 웃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울리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에 비해서는 웃게 만드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웬만한 연극에서 약간의 비극적 사건을 살짝만 넣어도 많은 사람들이 금방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웃기려는 것은 고도의 문학적인 장치와 기발한 발상,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의 재치와 같은 제법 특수한 기술들이 없다면 그건 그냥 맥 빠진 맥주같이 되어버리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개그맨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뒹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은 아무리 훌륭해도 도대체 어디서 웃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경험이요. 이럴 때 그런 재미없는 작가나 개그맨은 이런 생각을 할 것도 같습니다. 나의 관객들이나 나의 독자들이 모두 어린애들 같았으면 좋겠다 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편견도 가장 덜 갖고 있을 테니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대로 잘 웃고 잘 울기 때문이죠. 제가 왜 장황하게 웃는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의 작가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작가가 재미없는 개그맨 같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반대의 사람이라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읽어드린 맛이라는 작품을 감상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작품도 재미있었죠? 오늘 읽어드릴 작품도 그렇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유쾌하게 단편 한 권을 끝내버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감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로알드 달의 히치하이커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로알드 달은 1916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20세기 최고의 이야기꾼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고 오 헨리와 모파상, 서머셋 모험과 같은 유명한 작가를 합쳐놓은 작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작가입니다. 대단하죠? 우리에게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작품으로 친숙하게 알려졌습니다. 혹시 조니 뎁이 출연한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즐겁고 재미지거든요. 그리고 로알드 달은 마틸다와 그렘린의 작가이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 공군에서 파일럿으로 근무했던 특이한 이력을 가지기도 한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문학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블랙코미디가 상당히 강화된 반전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창작한 작가입니다. 모파상이나 오헨리의 반전 넘치는 단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읽어드리는 히치하이커 속에서 느껴지는 로알드 달만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에 빠져드실 것으로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로알드 달의 히치하이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이 끝난 후 영상 뒷부분에는 감상평과 맺음말이 있으니까 끝까지 감상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히치하이커 로알드 달. 내겐 새 차가 있었다. 대단한 물건이었다. 대형 BMW 3.3리터, 다시 말해 3,300cc로
길고 매끈하게 빠진 데다 연료 분사식이었다. 최고 시속 207km까지 달렸고 가속이 끝내줬다. 차체는 담청색이었다. 좌석은 암청색 가죽이었는데 진짜 부드러운 최상품이었다. 창문은 자동 개폐식이었고 썬루프도 마찬가지였다.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 안테나가 튀어나왔고 라디오를 끄면 안테나가 사라졌다. 느리게 달릴 때면 강력한 엔진이 성마른 듯 으르렁대고 투덜거렸지만 시속 100km로 밟을 때면 으르렁대는 소리가 사라지고 모터가 가볍게 가르랑거렸다. 나는 혼자서 차를 몰고 런던으로 가던 중이었다. 6월의 화창한 날이었다. 들판에선 건초 만들기가 한창이었고 도로 양옆에는 미나리 아제비가 피어있었다. 나는 좌석에 편안히 몸을 기대고 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가락 두어 개만 핸들 위에 가볍게 올린 자세로 시속 110km로 사뿐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때 앞쪽에서 한 남자가 태워달란 표시로 엄지손가락을 지켜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남자 옆에 차를 세웠다. 나는 히치하이커를 보면 언제나 차를 세웠다. 도로변에 우두커니 서서 자동차들이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바라볼 때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마치 나를 못 본 척 지나치던 운전자들. 그 중에서도 빈 좌석이 세 개나 되는 대형차를 몰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던가. 값비싼 대형차는 좀처럼 멈추는 법이 없었다. 히치하이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건 언제나 소형차거나 낡아빠진 구식 자동차였다. 아니면 이미 아이들로 바글거리는 차였다. 끼어앉으면 한 명쯤 더 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히치하이커가 열린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말했다. 런던으로 가세요, 선생님? 그래요, 타세요. 남자가 올라타자 나는 출발했다. 쥐처럼 생긴 작은 얼굴에 이빨은 회색빛이 도는 남자였다. 눈은 새까맣고 민첩하고 또릿또릿한 게 마치 쥐의 눈 같았다. 귀는 위쪽에 약간 뾰족했다. 머리에는 헝겊 모자를 썼고 회색빛 도는 우중충한 재킷엔 커다란 주머니가 여러 개 달려있었다. 민첩한 눈이며 뾰족한 귀며 회색 재킷까지 영락없이 거대한 인간 쥐의 형상이었다. 런던 어디로 갑니까? 내가 물었다. 런던을 가로질러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려고요. 경마 때문에 앱섬에 가는 길이거든요. 오늘은 더비 경마가 열리는 날이죠. 그렇군요.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저도 경마에 곧잘 돈을 걸죠. 전 절대 안 걸어요. 사실 구경조차 안 해요. 경마는 멍청하고 한심한 짓거리죠. 그럼 거긴 왜 가십니까? 그는 이 질문을 달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작고 쥐 같은 얼굴이 완전히 무표정하게 변한 채 그는 눈앞의 도로만 묵묵부다 바라보았다. 막권 발매기를 다루거나 뭐 그런 종류의 일을 하시나 보죠? 내가 물었다. 그건 더 한심하군요. 멍청한 기계로 얼간이들한테 편합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런 일은 바보 천치도 해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 역시 히치하이킹을 하던 시절에 운전자들로부터 꼬치꼬치 질문을 받으면 얼마나 짜증이 났던가. 어디로 가시오? 거긴 왜 가시오? 직업이 뭐요? 결혼은 했소? 애인은 있소? 애인 이름이 뭐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기타 등등 정말 성가셨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데. 사실 전 작가랍니다. 작가들은 너무 오지랖 넓게 굴어 탈이죠. 내가 말했다. 책을 쓰신다고요? 그래요. 책을 쓰는 건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전문기술직에 속하거든요. 저 역시 전문기술직에 종사하죠. 제가 경멸하는 부류는 기술이라곤 전혀 없는 하찮은 일을 평생 반복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인생의 비밀은 말이죠. 뭔가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을 아주 아주 뛰어나게 해내는 거예요. 당신처럼요? 그렇죠. 선생님과 저 둘 다요. 무슨 근거로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세상엔 형편없는 작가도 널렸는데 뛰어나지 않다면 이런 차를 몰 리 없죠. 돈 꽤나 들었겠는데요. 이렇게 근사한 놈을 사려면 적게 들진 않았죠. 최고로 밟으면 얼마나 나오죠? 시속 207km.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요. 그렇게까지 나온다니까요.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원하는 차를 사는 건 선생님 마음이지만 제조업자들이 광고에서 하는 얘기는 다 뻥이에요. 이 차는 달라요. 그럼 밟아서 증명해봐요. 어서요, 선생님. 한번 신나게 밟아서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고요. 찰폰트 세인트 피터에는 환상 교차로가 있는데 그 너머엔 왕복 분리도로가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있다. 차가 환상 교차로를 빠져나와 왕복 분리도로에 들어섰을 때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내 대형차가 마치 무엇에 찔린 것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불과 10여 초 만에 우리는 145km로 달리고 있었다. 멋져요. 끝내줘요. 계속 밟으세요. 남자가 소리쳤다. 나는 가속 페달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힘껏 누르고 발을 떼지 않았다. 160. 남자가 소리쳤다. 170. 177. 185. 더요. 늦추지 마세요. 나는 바깥 차선에서 달렸다. 우리 차가 쌩쌩 지나칠 때마다 다른 차들, 녹색 미니, 담황색 대형 시트로엔, 흰색 랜드로버, 컨테이너가 달린 대형 트럭, 주황색 폭스바겐 미니버스 등은 마치 제자리에 정지한 듯 보였다. 190! 남자가 아래 위로 들썩들썩하며 소리쳤다. 더요! 더요! 207까지 밟자고요!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너무 요란하게 울려서 마치 우리 차 안에서 나는 것 같았다. 이어 오토바이를 탄 경찰 한 명이 안쪽 차선에서 우리 옆으로 불쑥 나타나 우리를 앞지르며 멈추라고 손을 들었다. 이런 맙소사. 망했다. 내가 말했다. 경찰은 우리를 앞지를 때 아마 210km 정도로 달린 모양이다. 속도를 늦추는데 한참 걸렸다. 마침내 경찰이 도로변에 오토바이를 세웠고 나도 그 뒤에 차를 세웠다. 경찰 오토바이가 저렇게 빠른지 몰랐네. 내가 맥없이 말했다. 저 오토바이는 빠르죠. 선생님 차와 같은 상표예요. BMW R90S죠. 도로용 오토바이 중에서 제일 빨라요. 요즘 경찰에선 저 모델을 사용하죠. 경찰이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버팀대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비스듬히 세웠다. 그런 다음 장갑을 벗어 좌석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경찰은 우리가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정말 야단났군. 이렇게 난처할 때가 있나? 내가 말했다. 꼭 필요한 대답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냥 똑바로 앉아서 잠자코 계세요. 옆자리 친구가 말했다.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다가오는 사형 집행인처럼 경찰은 우리를 향해 느리느리 걸어왔다. 그는 덩치가 크고 통통했으며 배가 튀어나왔고 파란 바지는 거대한 넓적다리 부근에서 터질 것처럼 보였다. 보호 안경은 헬멧 위에 올려져 있어 넓대대한 두 뺨과 시뻘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는 죄지은 학생들처럼 차 안에 앉아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저 남자 조심하세요. 옆자리 남자가 속삭였다. 더럽게 비열하게 생겼어요. 경찰이 내 쪽의 열린 창문으로 다가와 퉁퉁한 손을 창턱에 올렸다.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경찰이 말했다. 바쁘지 않습니다, 경관님. 내가 말했다. 아마도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시던 중이신가 보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댁에 불이 나서 위층에 갇힌 가족들을 구하러 달려가시던 중인가요? 경찰은 위태로울 만큼 나긋나긋하고 조롱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관님. 그렇다면 참으로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셨네요. 그렇죠? 이곳 제한 속도가 얼만지 아십니까? 110km. 그럼 지금 정확히 얼마로 달리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 시속 190km요. 경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80km나 초과했단 말입니다. 경찰이 고개를 휙 돌리더니 물컹한 가래침을 퇴 뱉었다. 가래침은 내 차 흙바지에 떨어져 아름다운 파란 페인트 위로 흘러내렸다. 경찰이 다시 머리를 돌리고 옆자리 동승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댁은 뒤시오? 경찰이 날카롭게 물었다. 히치하이커예요. 제가 태워줬습니다. 내가 말했다. 선생한테 물어보지 않았소. 저 사람한테 물어봤지. 제가 뭐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옆자리 남자가 물었다. 목소리가 헤어크림처럼 부드럽고 번지르르 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경찰이 대답했다. 어쨌든 당신은 증인이오. 당신은 조금 이따 상대해 주지. 면허증. 경찰이 딱딱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경찰이 상의 왼쪽 가슴 주머니의 단추를 끌어 공포의 교통위반 기록부를 꺼냈다. 그는 내 면허증에 적힌 이름과 주소를 꼼꼼하게 옮겨 썼다. 그런 다음 면허증을 돌려주었다. 이번에는 자동차 앞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 번호판에 적힌 번호를 옮겨 적었다. 교통위반 날짜, 시간, 세부사항도 기입했다. 그런 다음 딱지 윗면을 찢었다. 그는 내게 윗면을 주기 전에 복사지에 모든 정보가 또렷이 찍혔는지 살폈다. 마침내 그는 상의 주머니에 기록부를 다시 넣고 단추를 채웠다. 이제 당신. 경찰이 옆자리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동차 반대쪽으로 돌아갔다. 그는 다른 쪽 가슴 주머니에서 작고 까만 공책을 꺼냈다. 이름? 경찰이 쏘아붙였다. 마이클 피쉬. 남자가 대답했다. 주소? 루터 윈저 레인 14번지. 이게 진짜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증명할 걸 꺼내봐요. 남자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운전면허증을 꺼냈다. 경찰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다음 다시 돌려주었다. 직업이 뭡니까? 경찰이 날카롭게 물었다. 오드 지게꾼이요. 뭐요? 오드 지게꾼. 철자를 불러봐요. H-O-D-C-A. 됐어요. 호드 지게꾼이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드 지게꾼이란 시멘트를 지고 사다리를 올라가 벽돌공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오드는 시멘트를 담는 통이고요. 기다란 손잡이가 달려있고 위쪽에는 널판 두 개가 이런 각도로... 됐어요, 됐어. 고용주가 누굽니까? 없어요. 실직했거든요. 경찰은 이 모든 사항을 까만 공책에 적었다. 그런 다음 주머니에 공책을 넣고 단추를 채웠다. 경찰서에 돌아가면 당신 뒷조사를 좀 해볼 거요. 경찰이 남자에게 말했다. 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얼굴이 쥐처럼 생긴 남자가 물었다. 당신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이유요. 경찰이 말했다. 서류처를 뒤지다 보면 당신 사진이 나올지도 모르지. 경찰이 느릿느릿 차를 돌아 다시 내 창가로 왔다.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쯤은 아시겠죠? 경찰이 내게 물었다. 예, 경관님. 이 멋진 자동차를 아주 오랫동안 못 몰 거요. 우리가 처리를 끝내고 나면 어림없지. 정확히 말하면 몇 년 동안 어떤 차도 못 몰 거요. 잘된 일이지.
거기에 더해 얼마간 감금 생활도 하게 되시길 기대하겠소. 감옥 말씀입니까? 내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소. 경관이 입맛을 쩍쩍 다시며 말했다. 교도소 말이오. 감방이라고도 하지. 법을 어긴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갇힐 거요. 덤으로 어마어마한 벌금도 물고. 그렇게 되면 나보다 기뻐할 사람이 없을걸. 법정에서 봅시다. 당신 둘 다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날아갈 거요. 경찰이 몸을 돌려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발로 버팀대를 툭 쳐서 제자리에 접은 다음 안장에 다리를 걸쳤다. 그러곤 시동을 걸고 굉음을 내며 도로 저편으로 사라졌다. 휴, 이젠 끝장이군.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러게요. 우리 둘 다 제대로 딱 걸렸어요. 남자가 말했다. 우리가 아니라 나죠. 그렇군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선생님? 런던으로 곧장 가서 내 변호사와 상의해봐야죠. 나는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다. 감옥 얘기는 믿으시면 안 돼요. 속도 좀 냈다고 교도소에 가두진 않아요. 남자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그럼요. 면허증을 압수하고 엄청난 벌금을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끝이에요. 나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건 그렇고 아까는 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말했다. 누가요? 저요? 무슨 근거로 저더러 거짓말을 했대요? 아까 경찰한테 실직한 호드 지게꾼이라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내겐 고도의 기능직에 종사한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대로예요. 하지만 경찰한테 미주알 고주알 고해 바쳐 좋을 일 없잖아요. 그럼 진짜로 무슨 일을 하세요? 아, 남자가 음흉하게 말했다. 그 얘기를 하면 비밀이 탄로나는데.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인가 보죠? 수치스럽다고요? 남자가 부르짖었다. 아니, 내가 내 직업을 수치스럽게 여긴다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직업에 대해 저보다 더 자부심이 강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럼 왜 말해주지 않아요? 당신네 작가들은 정말 오지랖이 넓군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대답을 알아내기 전까진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요. 뭘 하시든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진심이 아니었다. 남자는 쥐새끼처럼 교활한 표정으로 나를 슬쩍 곁눈질했다.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아주 별난 일을 한다고, 그리고 그게 뭔지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얼굴에 다 씌어있는걸요. 그가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빤히 들여다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입을 다물고 눈앞의 도로만 응시했다. 제대로 짐작하셨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다. 실제로 전 아주 별난 일을 하죠. 세상에서 제일 색다르고 별난 일이에요. 나는 남자가 계속 말하길 기다렸다. 그래서 이야기 상대를 선택하는데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평상복으로 위장한 경찰인지 제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제가 경찰처럼 보여요? 아니요, 전혀. 그리고 실제로도 아니시죠? 어떤 바보라도 그건 알겠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담뱃가루가 든 깡통과 담배 많은 종이를 꺼내더니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내가 한눈으로 슬쩍 곁눈질해 보았는데 남자가 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을 해내는 속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다. 담배 한 개피를 돌돌 말아내는데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남자는 종이 가장자리를 혀로 쑥 핥은 다음 종이를 붙이고 입술 사이에 담배를 휙 던져넣었다. 다음에는 어디서 꺼냈는지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다. 라이터가 켜졌다. 담배에 불이 붙었다. 라이터가 사라졌다. 이 모든 동작이 환상적으로 펼쳐졌다. 이렇게 빨리 담배를 마는 사람은 이제껏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아. 남자가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다. 알아보셨군요. 당연하죠.
정말 굉장하던걸요? 남자가 몸을 뒤로 기대고 씩 웃었다. 그가 얼마나 민첩하게 담배를 말 수 있는지 내가 알아봐서 매우 흡족한 모양이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남자가 물었다. 이야기해 봐요. 제겐 환상적인 손가락이 있기 때문이죠. 이 손가락들은 말이죠. 남자가 양손을 높이 쳐들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의 손보다도 더 민첩하고 뛰어나답니다. 피아노 연주자세요? 골 때리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피아노 연주자로 보여요? 나는 그의 손가락을 쳐다보았다. 너무 아름답게 생긴 데다 너무 가늘고 길고 우아해서 나머지 몸뚱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뇌수술 전문의나 시계 제조공의 손가락에 더 가까웠다. 제 일은 피아노를 치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어요. 어떤 얼간이라도 피아노는 배우잖아요? 요즘에는 어느 집에 가도 코흘리게 꼬맹이들이 피아노를 쳐대는 걸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네요. 제 말이 당연히 맞다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천만 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천만 명 중에 한 명도요. 어때요? 놀랍군요. 당연히 놀랍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것 같은데 눈 속임 마술을 하죠. 당신은 마술사예요. 제가요? 남자가 코를 씨근거렸다. 마술사라고요? 제가 싸구려 애들 파티에 가서 기다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모습이 상상이나 되세요? 아니면 카드 도박사던가. 사람들을 카드 놀이에 끌어들인 다음 좋은 패를 당신이 차지하는 거지. 제가요. 썩어빠진 카드 놀이 사기꾼이라니. 정말 한심해 빠진 직업이군. 됐어요. 포기할래요. 나는 이제 슬슬 차를 몰고 있었다. 다시 또 잡히는 일이 없도록 시속 60km를 넘지 않았다. 차는 어느덧 런던과 옥스퍼드 간의 주 도로에 접어들어 데넘 방향으로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벼랑간 옆자리 남자가 까만 혁대를 들어 보였다. 혹시라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남자가 물었다. 혁대엔 독특한 디자인의 노스에 버클이 달려 있었다. 이봐요. 그거 내 혁대 아니에요. 진짜 내 거네. 어디서 났어요? 남자가 씩 웃으며 혁대를 양옆으로 살랑살랑 흔들었다.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선생님 바지 허리춤에서 났죠. 나는 손으로 허리춤을 더듬었다. 혁대가 없었다.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내 허리춤에서 빼냈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남자는 쥐같이 생긴 작고 새까만 눈으로 내내 나를 지켜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말했다. 버클을 풀고 혁대 전부를 일일이 고리에서 빼내야 했을 텐데 내가 못 봤을 리 없어요. 설사 못 봤다 하더라도 느낌은 있었을 거라고요. 아, 하지만 아무것도 못 느끼셨죠. 안 그래요?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는 혁대를 무릎에 놓았다. 그러더니 이번엔 느닷없이 갈색 구두끈을 달랑달랑 흔들어 보였다. 그럼 이건 어때요? 남자가 구두끈을 흔들며 외쳤다. 그게 뭐 어떻다고요? 내가 물었다. 여기에 구두끈 잃은 사람 없나? 남자가 씩 웃으며 말했다. 나는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한쪽 구두의 끈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고칼로리시 있나? 도대체 어떻게 한 거요? 허리를 굽히는 것도 못 봤는데. 선생님은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남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심지어 제가 달싹하는 것도 못 보셨죠. 왠지 알아요? 그래요. 당신에겐 환상적인 손가락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정답이에요. 이해가 상당히 빠르시네요. 남자가 외쳤다. 그는 의자 깊숙이 앉아 직접 만든 담배를 뻐끔거리더니 자동차 앞유리에 가는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조금 전에 두 가지 재주로 내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매우 흡족한 모양이었다. 늦으면 곤란한데 지금 몇 시나 됐어요? 남자가 물었다. 바로 앞에 시계 있잖아요. 자동차에 달린 시계는 믿을 게 못 돼요. 선생님이 차고 계신 시계 좀 봐주세요. 나는 손목시계를 보려고 소매를 걷었다. 시계가 없었다. 나는 남자를 보았다. 남자가 씩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시계도 가져갔군요. 남자가 손을 내밀자 손바닥에 내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이거 좋은 물건이네요. 뛰어난 품질의 18캐럿 금이라 팔아치우기도 쉽겠어요. 보급 제품은 팔아치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괜찮다면 그거 이리 주시겠소? 나도 다소 부르퉁하게 말했다. 남자는 자기 앞에 놓인 가죽 받침대에 손목시계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선생님한텐 아무것도 슬쩍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제 친구예요. 절 차에 태워주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군요. 전 지금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직업이 무엇냐고 물어보셔서 보여드리는 중인걸요. 또 어떤 걸 가져갔어요? 남자가 다시 신고도 썼고 이제 재킷 주머니에서 내 물건을 차례차례 꺼내기 시작했다. 운전면허증, 열쇠 4개가 달린 열쇠고리, 파운드 지폐 여러 장, 동전 몇 개, 출판사에서 보내온 편지 한 통, 일기장, 뭉툭하고 낡은 연필, 라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레에 진주가 박힌 사파이어 반지. 이 아름답고 오래된 반지는 아내의 물건이었다. 진주 한 개가 빠져서 런던의 보석상에 가져가는 길이었다. 자, 여기 멋진 물건이 또 있네요. 남자가 손가락으로 반지를 뒤집어 보며 말했다.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이건 18세기, 그러니까 조지 3세 시절의 물건이군요. 맞아요. 정확히 맞췄어요. 내가 감동해서 말했다. 남자는 반지를 다른 물건들과 함께 가죽 받침대 위에 놓았다. 그러니까 소매치기군요. 소매치기란 표현은 거슬리네요. 남자가 말했다. 야비하고 저속하잖아요. 소매치기란 쉬어 빠진 아마추어 일만 하는 야비하고 저속한 사람들이에요. 눈먼 늙은 부인들한테서 돈이나 슬쩍하는 치들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저요? 전 손가락 세공사예요. 전문 손가락 세공사. 그는 마치 자신을 왕립외과협회 회장이나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소개하듯 엄숙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 단어는 들어본 적 없는데 당신이 지어냈어요? 지어내다니 천만에요. 이 분야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인걸요. 예를 들어 금세공사나 은세공사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들은 금과 은 분야에서 전문가죠. 전 손가락 분야에서 전문가고요. 그러니까 손가락 세공사죠. 꽤 흥미로운 직업이겠네요. 근사한 직업이죠. 멋진 직업이에요. 그래서 경마장에 가는 건가요? 경마군중은 식은 죽 먹기예요. 저는 그냥 경주가 끝난 후에 어슬렁대면서 누구 운 좋은 사람이 줄을 서서 돈을 찾아가진 않나 살펴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누군가 두툼한 지폐 뭉치를 찾아가는 게 보이면 그냥 따라가서 슬쩍 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돈을 잃은 사람한테선 절대 한 푼도 안 훔쳐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전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딴 사람이나 부자만 따라가요. 아주 사려가 깊군요. 그러다 얼마나 자주 걸려요? 걸린다고요? 남자가 질색하며 소리쳤다. 아니, 내가 걸린다니. 소매치기들이나 훔치다 걸리죠. 손가락 세공사는 절대 걸리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선생님 입안에 있는 틀니도 감쪽같이 뽑아냈을 거예요. 난 틀니 안 해요. 알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옛날에 제가 훔쳤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들은 어떤 일이라도 해낼 것 같았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달렸다.
아까 그 경찰이 당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모양이던데 걱정 안 돼요? 아무도 절 조사 못해요. 그럴 리가 있나? 경찰이 까만 공책에다 당신 이름과 주소를 아주 꼼꼼히 적던데? 남자가 다시 한번 나를 보며 교활하고 쥐같은 웃음을 지었다. 아, 그러긴 했죠. 하지만 자기 머릿속에다가도 다 적어놓지 못했을걸요. 경찰치고 기억력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니까. 심지어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경찰도 있어요. 이게 기억력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 공책에다 다 썼는데, 안 그래요? 맞아요, 선생님. 그렇죠. 하지만 경찰이 공책을 잃어버렸으니 문제죠. 제 이름이 적힌 공책과 선생님 이름이 적힌 공책 두 권 다요. 남자가 경찰의 주머니에서 슬쩍한 공책 두 권을 섬세하고 기다란 오른손 손가락으로 의기양양하게 들어보였다. 완전 거저먹기였죠. 남자가 뽐내며 말했다. 나는 너무 흥분해서 하마터면 우유 트럭을 들이받을 뻔했다. 이제 그 경찰한텐 우리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천재예요. 내가 미쳤다. 이름도 없고 주소도 없고 자동차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가 말했다. 솜씨가 끝내주는군요. 최대한 빨리 주도로에서 벗어나 차를 세우는 게 좋겠어요. 그런 다음 작은 모닥불을 피워서 이 책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당신 진짜 대단해요. 내가 외쳤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말했다. 인정받는 건 항상 기분 좋은 일이죠. 재밌게 들으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일어날 것 같다 하면서 듣게 되시진 않으셨나요? 제목이 히치하이커니까 중간에 차를 얻었던 그 신혼미상의 남자가 뭔가 큰 사건을 터뜨리진 않나 하고 살짝 긴장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차 주인을 자꾸 궁금증이 나게 만들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 회계사 같은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데 그의 복장이나 행동 또는 어투에서 보면 그런 세련미는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소설 중반까지 가면서도 히치하이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읽었는데 너무 웃기죠. 결국엔 소매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소매치기란 말은 야비하고 저속하다나요? 그래서 자신은 전문 손가락 세공사라고 소개를 하는군요. 말 되네요. 전문 손가락 세공사라. 그의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저는 그가 어쩌면 마술사인 줄 알았지 뭡니까? 저는 결국 이야기에 끌려다니다가 작가의 함정에 빠져서는 엉뚱한 상상을 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확실한 반전으로 꽤나 웃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속아서도 기분은 좋네요. 이 소설을 다 읽고 난 후에도 그 전문 손가락 세공사라는 말은 계속 입가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잠시 시원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알드 달의 히치하이커를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